까자오님은 따겨워시 리승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다시 한번 1년 만에 대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어디 갔다 왔는지 어디 갔던 건지 슬퍼 보이네요. 눈 아답지 않네요.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 했더니 머리 쓰다듬네요. 누가 누나를 울린다면 그 누가 됐던 간에 절대 참지 않아. 아시아타 미팅에 내가 먼저 보여지는 그 제가 앞으로 이제 9월 중에 한국에서 방송하게 될 새로운 드라마 데가번드의 이름을 빌려왔고요. 데가번드라는 뜻이 이제 방랑자라는 뜻인데 좋은 의미의 방랑자죠.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우리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미의 방랑자가 되겠다 해서 우리 이번 팬미팅 이름을 데가번드 보야지로 정했습니다. 전역한 이후에 팬분들이 약속한 대로 정말 열심히 소처럼 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소보다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덕분에 새로운 예능, 뭐 드라마 또 뭐했죠?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뭐 이번 팬미팅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앞으로가 더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